지금은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기운입니다. 앞으로 이런 역할과 비슷한 역할들의 그 배우의 섭외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연애설이 조금 날 수도 있습니다. 연애설이 좀 나고 아니면 좀 가정을 조금 이끌 수 있는 기운들이 보여져서 안녕하세요. 이분은 배우이신 거잖아요, 그죠? 배우고 이분은 조금 오래된 연기자. 나이는 얼마 안 됐는데, 그죠? 화면에 비친지는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둘러져서 살아야 되는 직업을 가졌다 이렇게 보이고, 근데 이제 운대를 못 만났던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운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꽃을 핀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나이가 만으로 한 35세, 6세? 그러니까 이제 피는 기운이 조금 성공의 기운들이 조금 비춰지는 한 번의 기운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이분이 뭘 하고 계신가요? 넷플릭스 시리즈 행자 난감에 출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전 제가 봤을 때는 집안에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엄청 비열고 이제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집안. 그리고 집안 뭐 여러 가지로 이분은 기운은 그냥 소소했던 기운입니다. 소소했고 오랫동안 내 직업을 그 지금 배우란 직업을 갖고 살았는데 한결같이 꾸준하게 뭐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엄청 노력파입니다. 원래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내가 조금 다른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맡았던 기운들에 대해 있는 이미지 그냥 귀엽고 이런 컨셉보다는 조금 강인한 기운인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남자 같은 상남자 같은 그런 기운들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작품이랑 조금 잘 자기하고 어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할 때 되게 고민도 했지만은 찰떡궁합으로 자기한테 맞는 배우 색깔을 조금 찾았다. 옛날에는 그냥 주인공 친구 들러리 1번, 2번, 3번 이런 기운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기운입니다.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의 캐릭터를 사실상 못 찾았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좀 캐릭터를 찾아서 앞으로 이런 역할과 비슷한 역할들의 그 배우의 섭외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은 좀 배우로서 사주의 높이가 좀 높은 편인가요? 아니요. 잔잔해요. 잔잔한데 뭐 우리가 지금 뭐 탑 배우들처럼 그런 A급까지는 못 갑니다, 사실상. 근데 색깔이 있는 배우로는 갈 수 있지만은 운대가 늦게 트이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40이 되면서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 일에 옛날부터 이렇게 발판을 해서 이제 조연으로 갔다 잘려서 화면에 안 나와버리고 촬영해놓고 잘려버리고 이러면 요즘에는 그렇게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즐거운 거야. 다른 건 내가 투잡을 하더라도 내가 카메라에 앞에 있고 그냥 이 말하는 이 형 이게 좋은 거지. 그래서 돈보다는 내 직업을 너무 사랑한다. 이 직업을 욕망이 있다. 근데 탑 배우가 돼야지 이런 욕심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그 꾸준함 욕심이 없다 보니까 뒤로 조금 운세가 트이는 형국이에요. 왜냐면 생긴 게 눈을 보면 어찌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남자 스타일. 그 다음에 또 어찌 보면 또 귀여운. 뭐 머리를 보글보글하면 좀 모자라는 역할. 막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배역을 가리지 않고 뛸 수 있는 배우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주연만 있으면은 뭐든 안 이루어지듯이 저는 중요한 조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나 혼자 산다라든지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런 데라도 좀 나오면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금 많이 알려지는 형국은 들어왔다. 좀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느껴지는 건 있어요? 저는 뭐 사람들 결혼 안 했죠. 제가 봤을 때는 연애설이 조금 날 수도 있습니다. 연애설이 좀 나고 아니면 좀 가정을 조금 이끌 수 있는 기운들이 보여져서 제가 봤을 때는 연애설이라든지 결혼의 운기가 한 2년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운들은 느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